자, 6월 11일 날 당감한 매실 효소 발효액입니다. 설탕을 다 먹고 지금 설탕을 또다 돌락하네요. 지금 진짜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6월 17일 날 매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6월 17일 매실. 6월 18일 날 개복숭아. 이것도 6월 18일 개복숭아. 지금 이제 설탕을 또 밥을 줘야 됩니다. 6월 11일 날, 6월 10일 날, 6월 9일 날한 거. 계속 이제 밥도 나가네요. 요거는 복분자. 보십시오. 발효해서 완전히 표면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달 표면 같습니다. 요거는 6월 22일 날. 이틀 전에 당근방 이것도 발효가 지금 되고 있네요. 요거는 6월 11일 날 최초 당근 개복숭아. 개복숭아는 6월 11일 날 첩을 당근 겁니다. 요거는 6월 22일 날 개복숭아. 요거 같다 겁니다. 요거는 산딸기. 여러분도 밥 달라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또 먹으려면 또 열심히 밥을 먹고 이제 효소 발효를 또 시작하겠죠. 지금 이제 휴식 시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밥은 좀 이따 주고 상태입니다. 지금 잠시 좀 이제 효소 좀 쉬게 하고 밥은 조금 이따 줄 겁니다. 아직까지 효소 꽃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좀더 있어야 효소 꽃이 이제 조금씩은 핍니다. 6월 11일 여기 아마 내리나 모레새 효소 꽃을 피우기 쉽습니다. 그걸 효소꽃을 찍어 드릴게요. 멋집니다. 자, 밥을 주고 밥이 얹은 상태를 조금 이따 다시 찍어 올리겠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주자마자 또 시작하죠. 효소 발효가 또 밥을 먹고 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죠. 저럽니다. 좋습니다. 효소가 이제 설탕을 먹고 기운 차려서 또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또 시작합니다. 발효를. 자, 올라오죠. 소리 들립니까? 뽈뽈로 소리. 여기 효소가 발효하는 소리입니다. 열 아래서 지금 복분자가 왕성하게 효소가 발효하고 있습니다. 산딸기는 보십시오. 화산 분출하는 식으로 팥죽이 끓일 때 푹석푹 사는 식으로 기포가 푹푹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기포 구멍 보십시오. 밥을 주니까 좋다고 이제 열심히 또 하다고 하시죠. 여통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밥을 주고, 이제 밤새도록 이 설탕을 먹고, 효사가 열심히 또 좋은 핵을 뽑아내겠죠. 이게 진정한 효소 발효액 당근입니다. 1대1은 안 됩니다. 1대1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1대1은 표면적으로만 흉내만 냅니다. 뽑아내. 생각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1대1은 효소 발효액 흉내만 내는 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까지 완전히 다루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한달 내내 이렇게 밥을 먹고, 설탕은 효소가 결정합니다. 1대1은 사람이 결정하지만, 제 방식이 효소 발효액은 효소가 설탕을 결정합니다. 이름이 어느 정도 모으면 바로 끝나면 설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효소 꽃을 또 피우고요. 시도하지 않습니까? 신통방통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